안녕하십니까. 좋은병원 관절센터 박형근 원장입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병원에서 많이 홍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줄기세포가 풍부한 골수를 뽑아내서 원심분리기로 관절과 연골에 도움이 되는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주사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줄기세포 치료라는 말이 나온 건 꽤 오래됐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고 교정술을 한다든지 내시경 치료를 해서 관절경 수술과 동반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고 여태껏의 방법은 자기 줄기세포가 아니고 다른 배아 줄기세포에서 추출된 부분을 배양해서 관절에 삽입하는 치료가 있었고 그런 치료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치료가 예정되고 수술이 확정되면 배양하는 것을 시작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 나온 줄기세포 치료는 간단하게 마취하지도 않고 골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무릎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편해지고 쉬워지고 간단해졌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콜라겐이나 다른 주사치료는 자기 줄기세포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었고요. 자기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직접 주사하는 방법은 비맥이라는 치료가 최초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1회 시술을 하고 환자분의 임상적인 경과나 치료 효과에 따라서 주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맞을 필요는 없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재차 관절 증상에 따라서 다시 주사요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시술 자체가 간단하고 주사로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이나 그런 건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줄기세포 이전에 전문의에 의해서 정확한 무릎의 상태를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절염이 너무 진행되어 있는 경우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절 질환에 문제가 있을 때는 줄기세포 이전에 해결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